네, EMP는 Electric Magnetic Pulse의 약자입니다. 고출력 전자기 펄스 또는 흔히 말하는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입니다. 높은 전압이 전자기기나 어떤 물건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전자기기가 멈추거나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EMP 공격은 저희가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흔히 뭐 전자기를 역시나 똑같이 무력화시키거나 어떤 이제 폭탄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실제 현상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EMP 현상들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낙뢰나 또는 태양풍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EMP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방어 기술 또는 서지 보호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출력 전자기 펄스와 서지 보호기의 핵심 기술인 바리스터 제조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바리스터를 제조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우더 형태의 재료 조성, 그리고 프레스를 압착시키는 프레스 성형 기술, 그리고 열을 처리하는 열 기술과 그리고 또 이를 성능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시뮬레이션 또한 열 해석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세계 최대 용량의 저희는 바리스터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전류 밀도는 2배 이상, 그리고 에너지 내량은 최대 16배 이상 큽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도 수출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바리스터 기술이 접목된 고출력 방어 기술 및 그리고 서지 보호기가 실제로 국가 기반 시설에 응용이 된다면은 국가 그 기반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은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철도, 그리고 항공 관제탑, 그리고 유무선 통신장애, 군 지휘소 등 다양한 이 국가 중요 시설에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마이크로 바리스터 기술인 좀 더 플렉시블하고 얇은 바리스터 개조 기술도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뭐 각종 센서 개발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은 친환경 에너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현재 저희 나라가 많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는 국민들의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